육장님. 네. 민주당의 이번 총선에서 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뭐 22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당선자 신분입니다만. 네네. MBN에서 네네. 김동화 당선자라고 서대문 갑이죠. 네네. 이 학폭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김동화라는 사람 참 말썽이 많았잖아요. 서대문 갑. 그 출마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평택에 좀 나가고 싶어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예. 평택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서대문으로 바꿨습니다. 서대문으로 바꿨지만 좀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서대문 좀 쟁쟁했어요. 그러니까 45세 미만만 예. 이렇게 청년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서 응모를 하게 했습니다. 청년 특구로 지정을 지정을 했죠. 그리고 우상호 지역구고 우상호가 자기가 안 나가면서 대신 가능하면 연대 출신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연대생들이 많았거든요. 또 뭐 성치훈은 총학생회장 출신을 총학생회장 출신도 있고요. 권지훈 네. 연대 아니에요? 예, 권지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전수로 1, 2, 3위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4위인 김동아를 밀어붙이면서 1등을 당선시켰죠.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는 정진상의 변호인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정진상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일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왜 학폭이 제기가 된 겁니까? 자, 일단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을 학폭으로 이렇게 그 보도를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미 서슬이 퍼른데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예. 당선인이고 그런데 MBN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MBN이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MBN이 오랜 기간 집중 취재를 했다. 그리고 지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층 취재를 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당선인 신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허니문 일정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고 아직 선서도 하지 않은 그러한 지금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니 자기네들도 그 크로스 취재, 그러니까 복수의 어떤 그런 증언들을 받아냈다라는 걸 깔고 시작을 합니다. 예.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지금 김동아 당선인은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상당중학교를 나왔고 양흥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대법대를 나왔고 머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년급제를 했어요. 25살에 사시에 예, 지금 합니다. 그런데 양흥고입니까? 양흥고. 예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심하게 폭행을 당한 A씨 증언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 개 맞았고 그 위에 주먹으로 계속 맞았다.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다. 피해자가 많다. 장난삼아 때리기도 하고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증언을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를 했고요. B씨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 더 있다. A씨 말고도 이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A씨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A씨 말고도 더 있다. 두 사람이 더 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담뱃값을 갈취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C씨 또 증언을 합니다. 김동아 씨는 약한 애들을 주로 괴롭혔고 사소한 이유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자, 마지막으로 D씨입니다.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며 웃었다라고까지 이제 증언을 한 이렇게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명 정도의 증언을 지금 담은 방송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대해서 김동완 씨도 당연히 반론을 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동완 씨는 일단 해당 방송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뉴스원 등 다른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상해를 입었으면 폭력 기록이 있을 것이다. 학폭 기록도 없고 그러면 상해 진단서를 달라고 해봐라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맞았으면 상해 진단서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학교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누굴 괴롭힌 적도 폭력 행사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구체적인 지금 정황을 댄다고 하더라도 일방적 증언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SNS를 등을 통해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 안에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을 보면 밝은 성품이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매사 노력이 보이고 명랑한 성격이다 라고 이제 생활기록부까지 포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선 전후로 지금 자기의 고향에서 악의적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악의적 소문의 발상을 보니까 내 동창들이더라. 일군의 무리들이 기획적으로 정치적 음해를 하고 있다. 관련인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공격적인 어떤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실 공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가릴 방법은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릴 방법이 없기는 하나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MBN 있죠. MBN이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어떤 방송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채널A라든지 TV조선에 비해서 그런데 오랜 기간 취재를 했다라는 점 이렇게 처음부터 밝힌 점 두 번째 당선인 신분의 어떤 폭력을 지금 제기한 점 이 두 가지는 웬만큼 취재를 해서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게 후속 보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언론이 지금 터뜨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은 MBN에서 후속 보도를 해야 하고 지금 생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 네네. 거기 내용으로 보면은 김동화 당선인이 상당히 훌륭한 고교생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부산 양운고에서 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네네. 어느 대학이든 간에 뭐 인사를 하기 쉽지 않죠. 거기다가 그렇죠. 25대 사실을 합격을 할 정도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고개 때 뭐 친구들 간에 다소 다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공부를 좀 했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 공부를 잘했다고 봐야죠. 예예. 예. 건대 법대를 들어가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친구들을 학폭을 하면서 물론 공부를 잘하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예예. 예.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지금 예전에 보면은 어떤 뭐 그 민족사관학교라든지 혹은 뭐 무슨 외고라든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을 때 거기서 학폭 사례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가 학폭의 어떤 연관성은 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예. 그러나 고등학교 때 저희들도 보면은 인류 고등학교에도 다 무슨 아카시아 클럽이다 뭐다 클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네. 공부는 머리는 좋았지만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네. 학교는 못 갔어요. 물론 재수를 한다든가 해서 갈 수는 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성을 하고 네, 자성을 네. 해갖고 아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갖고 뭐 서울대도 가고 그런 네. 사람들 내가 많이 봤는데 네, 네. 바로 이렇게 이 더군다나 지금처럼 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더군다나 생활기록보다 뭐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지금은 보는 상황에서 네. 바로 대학 들어가서 또 사실을 하고 이런 경우는 좀 아주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다닐 때는 그 뭐 생활기록 부른 거 없어요. 네. 고등학교 때 아무리 뭐 폭력 클럽이랄까 뭐 이런 걸 했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졸업하고 동창들 좋은 대학 다니고 막 그러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서울에 와서 학원 다니면서 또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니는 학교 학생들 보면은 네. 이 결석만 몇 번 해도 좋은 대학 못 갑니다. 네, 네. 그렇죠. 워낙에 경쟁이 네. 심하고 또 생활기록비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막 네.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건 MBN도 나름대로 유력 언론사이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당선자에 대해서 이런 학폭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충분한 취재가 있었지 않겠냐 하는데 또 김동화 당선자라는 주장들도 보면은 학폭을 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단지 그때 다녔던 일부
동창들의 증언 외에는 무슨 기록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어디 경찰서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았다든지 네. 생활부에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증언을 한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학폭과 관련돼서 어떤 학교가 실질적으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당시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그런 것들을 증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증언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해당 피해자가 호소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는 호소도 하고 집안에 호소를 했다든지 또는 친구들한테 호소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만약 일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 역시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기소라든지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당히 유력한 어떤 저는 증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의 어떤 학폭 문제가 불거지는 연예인들이나 혹은 스포츠 선수들한테 불거졌을 때 보면 어떤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증언이 상황이 돼서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BN이 4명을 지금 증언을 했거든요. 당시에 학생들입니다. 이 다른 어떤 4명이 동시에 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가입을 한다던가 혹은 정치적으로 반대자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말을 맞춰서 이 특정인을 뭐 곤혹스럽게 만든다? 저는 그게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다 내지는 뭐 두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네 사람 이상의 복수의 증언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갑작스럽게 말을 맞추고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까 자 민주당에 지금 당선된 쟤를 질투하고 있으니까 얘를 무너뜨리자 라고 기획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짜 그래야 됐을 텐데 지금 나이가 36인갑니다. 30대고요. 30대 중반에 그렇게까지 그 투철하게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청년들이 여러를 나서서 한 사람을 모호했다? 문제는 예. 이 경우 같으면 김동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를 하면은 네. 이제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예. 이 사람들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수밖에 없고 네. 진위가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동화가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다가 하는데 고소까지는 아직 안 된 거죠. 계속 이렇게 그 하면 계속 이런 거짓을 이야기하면 관련자들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뭐 한 가지 더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겁니다. 김동하 변호사라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이 친구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또 MBN도 알고 있잖아요. 네. 변호사라는 거. 이게 방송 되자마자 고소 고발 들어올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변호사 얘가 고발을 다른 변호사에게 하겠지 얘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다 어쨌든 MBN과 이 증언을 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하고 이런 그 방송과 이런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학폭 문제가 제기되면은 뭐 스포츠맨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서는 스스로 뭐 물러난다든가 사퇴한다든가 하지만 여기에는 뭐 학폭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그렇죠. 당선인이지만 그걸 인정하고 물러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러날 수 없죠. 당연히 뭐 선출됐는데 이미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다른 분야와 달라가지고 이 김동화가 아이고 이렇게 내가 뭐 논란을 빚고 여론은 도마에 올랐으니까 내 사퇴하겠습니다 이럴 리는 없다. 드라마는 사퇴할 수 있죠. 드라마는 아니 뭐 스포츠계에서는 그렇죠. 많이 그렇게 사퇴하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또 현실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런 합리적인 그런 증언들이 아 그랬겠구나 너무 자세하게 탁탁 나오니까 언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 본인들이 물러나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네. 지금 MBN에 내가 보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딱 떨어지게 한 증언은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그냥 아까 우리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도 네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김동화가 물러날 가능성은 0% 아닌가?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처벌할 방법도 없지 없죠. 않습니까? 예. 뭐 아직 윤리열 상황도 아니고. 아, 그럼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동화라든가 또 MBN의 후속 조치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